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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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상대에서 사드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일도 겪으셨는데 대신 이 문제는 대미 대중 외교 사이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봅니다. 결국은 강력한 국력 위에 정치 지도자의 용기와 소신 그리고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제 말씀하신 것 전두환 바로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. 제 입장은 명확하게 그렇습니다. 전두환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입니다. 양자택일, 특검을 지나치게 많이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. 종합적 평가는 하되요. 그렇다고 해서 상대 진영은 100% 다 나쁘고 우리 진영은 100% 다 옳다라고 하는 태도가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. 1년 동안 입고 다니는, 10년을 입고 다니는데 처음 본다고. 윤석열 후보가 쿠데타와 5.18만 빼면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한 발언을 맹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전두환이 경제는 잘했다고 재평가한 본인의 말이 문제가 되자 입장을 바꿔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. 시대의 내로남불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. 오고 이게 이러면 너무 많이 재건축도 한 수십여 년 전했는데 재건축도 못하고 살아요. 저희가 대선에서 승리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오 시장님 팍팍 밀어드릴게요. 파이팅 하세요. 네네. 워낙에 박근혜를 사랑하신 분들 많아가지고.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?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,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. YTN 돌아쩌 구독,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.